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다 잘렸다. 발언 중, 발언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 정해! 안녕! 안녕하시냐고! 안녕 못해! 아니, 잡달래 발언 거 누르시고 대답하시라고. 아, 그래, 맞아. 발언 거 해주셔. 아, 아니, 시작 안 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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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친근한 우리 게스트들 모시고 할게요. 아니, 네. 저는 왜 불렀어요? 게스트도 모시고 하시고. 너도 게스트예요.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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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 게스트였구나. 오늘 여러분하고 재밌는 보드게임 모티브 마크판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갑자기 보드게임 안 좋아하시잖아요. 보드게임 좋아하는데요? 아, 정말요? 아, 할 친구가 자, 이제 없어서 그렇지. 보드게임 아, 설명해 장수, 주시겠어요? 아니, 자, 보드게임 200만원 주사. 개호구. 아, 예, 오늘 해볼 보드게임 그러는 너는 어떤데? 라고 합니다. 요게 판마다 일단 저희 중에 피해자가 한 명 무조건 나와요. 피해자 운터시키자. 아니, 그건 시키자. 랜덤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범인을 공시키자. 아, 조용히 해보세요! 까비. 예, 그 피해자가 네. 아, 알아서 넣으세요 설명은. 설명. 오케이. 아, 대박이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네요. 네, 설명 그게 다예요? 네, 설명이 이게 답니다. 이해하셨죠, 마플님? 똑똑하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네. 네가 영상 뒤로 돌려보면 돼. 영상 뒤로 돌려봐. 여기 나왔으니까, 룰. 알았지?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회의하실 때는 꼭 발언권 이거를 하시고요. 딴 사람이 발언 중이면 인터셉트 불가합니다. 이렇게 발언이 끝나면 꼭 이렇게 꺼주시고요. 그럼 바로 피해자 한 명 만들어볼까요? 3, 2, 1! 제발! 나!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거 회전목마 아니에요? 야, 무서워요! 어, 불길한 추억이. 안 돼! 아, 피해자 구멍이야! 야! 야. 이 사람이, 다행이다. 이 사람이 살인마야? 다행이다, 무법자가 아니, 근데 뒤졌다! 이거 살인마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쓰레기야? 나 우기고 싶었는데. 아, 이거 범인이네, 누가 봐도. 무법자가 뒤졌다! 가자! 범인이들 쌍. 그러면 이거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피해자라고. 너네 중에 범인 있다고. 세상을 아니, 구했네! 콘텐츠가 세상을 구했어. 아니, 꾸멍이 피해자면 범인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원한 있는 사람이. 원한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여기? 와, 파밍이다! 와, 파밍이다! 뭐야, 여기! 파밍을 해, 근데? 상자 여기서 파밍? 너 설명 안 듣고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아니, 이거 증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 누명을 씌워야 돼. 맞아, 여기 증거를 찾아야 돼. 조심해라. 우와, 아, 야, 증거다! 야, 나랑 겹치는 데로 오지 마라. 아니, 증거가 없는데? 누굴 찾았다. 우와! 아, 뭐야, 아, 겹쳤어, 이씨. 어, 뭐야? 어, 뭐야? 어, 근데 이거 어디다 넣어요? 언제 넣어요? 나중에, 나중에. 야, 끝나고. 나한테 걸리는 애는 무조건 범인이야, 이거. 공유님, 공유님. 네, 왜요, 왜요? 찾아야 돼요? 아, 이런 거요. 이런 증거를 우와. 찾아야 돼요. 통, 막걸 통이 열면 돼. 여기요. 통을 열어. 와, 지리네.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느껴서. 와, 너무 많이 찾았어. 야, 이거 범인 한 명 확정시킨다, 내가. 뒤졌다. 아니, 마플린 거기 없어. 애들 다 털어갔어요. 도둑놈들이. 도둑놈. 증거. 맵 나가도 돼요? 예. 아, 나가면 안 되죠. 어디가, 어디가 찍게. 아니, 나 여기 뭐 물 이런 데 없나? 다친 거냐고? 여기 없나 봐, 물에는. 다 찾은 거 같은데? 나 증거 이거 몇 개, 여섯 개나 있네, 한 명. 야, 너 뭐 하냐? 유황용이나 해야겠다. 한 명 죽일게요, 그냥. 야, 증거 몇 개 찾았냐? 여섯 개. 나 세 개. 나 영 개. 그래, 두 개요. 아니, 운터 영 개라고? 운터가 제일 아니, 나... 먼저 갔는데? 아니, 증거가 어떻게 생겼는데? 파종, 파종. 파밍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파밍 뭐야 이거. 유성님 손잡으면 우리가 확정 범인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요? 나 지금 두 개 있어요. 나 여섯 개. 분명 파밍이 종료됐다는데. 어, 대피됐어. 어, 대피됐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야, 이제 어떤 녀석을 내가. 야, 마플님 제자리에요. 뭐야. 자, 일단 제가 먼저 반응하겠습니다. 범인은 꾸멍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 뒤에 있는 상자에. 근데 이거를 그냥 본인 앞에서 해요? 본인 앞에서 넣어요? 어, 그러게, 왜 증거를 본인 앞에서 넣어? 와, 본인 앞에서 넣는 게 어딨어요? 어, 본인 앞에서 해요?
어 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아, 저기요. 저기요. 아니 그 자기한테 들어간 거 빼면 안 되죠? 안 돼요, 나는 안 되죠. 귀신이다. 이거 봐서도 안 돼요? 저 귀신 음성 말해요. 나는 귀신이다. 이거 자기 상자 보면 안 돼? 응, 자기 상자 보지 말기.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무지간데. 야 맛있다 여기. 이러면 와 좀 이상해요. 뭐해? 이러면서 안 넣었을 거라는 걸.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야 눌러. 눌러. 아 나 내 거 볼 뻔했어 습관적으로. 피해자가 걸려서 피해. 야 나 죽었는데 어떻게 강령술 강령술. 말도 하는데 왜 못 골라요? 왜 죽었어요? 피해자도 발언중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아 빨리 누가 피해자인 것 같은 아니 누가 그건 것 같은데 범인인 것 같아. 추궁할 사람? 운터가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운터로 하자. 오케이. 아 저요? 헐. 야 무서운데? 아 이거 왜 따라주는 아, 진짜 거라고? 이거 아, 뭐야 진짜 저거였어? 운터 씨. 조용하세요. 저게 운터님. 진짜 날이었어? 오. 당신 평소에 구멍을. 아 운터님의 증거. 좀 싫어하긴 해요. 예. 이거 내가 봤을 때 피해자만 상처받는 건데 증거가 없어서 추궁해 안 받아. 증거 없어. 아니 증거가 없어서 추궁이 안 당해. 증거가 이제 지목해. 마플하자 마플. 야 그냥 공용하자. 공용하려 공용. 그래. 네, 공용 너무 궁금해. 아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공용 너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 공용 궁금해 뭐가 이상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공용님. 네네네. 구멍을 묶은 다음에 망치로 뚝배기를 깼죠? 네? 구멍을 밧줄로 묶은 뒤에 망치로 뚝배기를 깼죠? 아 아니요? 아니 아닐 텐데. 근데 왜 밧줄이랑 망치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공룡님 평소 구멍님을 사랑하셨나요? 아 아니요. 시정 싸움인가요? 근데 왜 죽였죠?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죽이지 않죠. 갖지 못하면 뺏어 버리겠다. 아. 아니 그럼 그걸... 유성을 죽여야지 왜 나를 죽이는 거지? 유성을 죽여 한 거 아니야? 아니 저 마이크를 끈 적이 없는데 꺼져있어요. 아 제가 껐어요. 뭐야? 너무 길어서. 뭐가 있어 여기? 어 사다리다 사다리. 어 뭐야? 공룡님. 네. 구멍에 저 초롱초롱한 눈 갖고 싶었죠? 솔직히. 아 아니요? 어 아니에요? 네. 저 어 저걸 안 갖고 싶었다고? 증거가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러니까 증거 왜 안 나오지 근데? 증거가 증거 하나씩 공개된다. 증거 너무 증거... 많아. 어 망치 나. 망치 있네. 아 저기 나오네 망치. 망치 있잖아. 네가 뚝배기 깼네. 아닙니다. 저 망치는 이거 제가 돈가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밧줄은 뭐예요? 자 밥합니다. 어 아, 뭐야? 네 밧줄은 밧줄은 뭐야? 어, 진짜 밧줄 조리용실 조리용실.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영혼이랑 잘 맞네. 영혼이 빛 독촉장입니다. 어, 아, 어떤 증거지?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돈을 안 갚았나? 유성과 꾸몽에게 1억을 빌리셨습니까? 네? 아니요. 공룡이 꾸몽에게 돈을 빌렸대요. 어, 아, 그렇구나. 메이플에 현질하느라고.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갚지 못했지만 그 살인을 할 정도의 원한은 아니었는데 500, 한 500 메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뭐예요? 아 피가 묻은 근데... 양말이었지. 네. 아니 증거 개많아. 그냥 내가 범인이다. 그만 그만 변명할래. 아니, 근데 이거 그냥 필드에는 증거 몇 개인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양? 아니 제가 다 찾은 건데 다 공룡님한테 넣었거든요. 아니 모든 나도 다용준이한테 넣었어. 내 곁에. 야 이거는 공룡이 진짜 범인이어도 저렇게 안 갖고 있대. 근데 진짜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어. 마플님을 올리겠습니다. 마플님. 아 그쵸. 마플님이 네. 유일하게 이제 증거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 봅시다. 마플님 뭐 갖고 있어? 네. 얘 뭐 갖고 있는지 봐야지. 뭘 갖고 계시죠? 뭐 이상한 자기는 모르지. 편지 갖고 있던데? 전... 저요? 아 얘 협박 편지야. 맞아 협박 편지. 이거 누가 넣은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마플이 거야? 범인이 아닌 게 꾸몽한테 이거는... 받은 거예요. 아, 마플이 어. 아 꾸몽한테 받은 거네. 그러네. 그럼 마플님 뭐 들어가세요. 공룡이 범인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유성이 범인입니다. 왜죠? 꾸몽하고 같이 살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는 다 집이 멀어서 꾸몽네까지 굳이 가서 너무 현실적인 그런 짓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제가 뚝배기를 깨고 형준이한테 다 몰아놨어요. 어, 자백했는데 이제 보냈어. 뚝배기를 깨고 제가 뭐야 자백을 했는데 오늘 해버렸는데? 뚝배기를 깨고 평소에 청소를 너무 많이 시켜서 투표할까요 그러면은? 생존자분들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채팅으로 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야? 예. 공룡이잖아 이러면. 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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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비록 제 인벤토리에 망치와 보물과 카펫과 뭐 썸띵 스페셜 여러 가지 뭐 바늘과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시끄러. 뭐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제가 범인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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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이 뭐라고 썼을까? 정말 재밌겠지? 사실 이거는 이제 범이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하는 게 이 컨텐츠의 묘미거든요. 여기가 묘미네. 그래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여기가 와우. 하이라이트인데 어 뭐야 범인의 진상이 들어왔어. 모두 인벤토리 확인해봐. 어? 1번 못생겼다. 못생겼다. 진짜 진짜 못생겼다. 공룡이 나 나이스! 맞췄네 이러면. 뭐 맞췄어? 야 이게 왜 맞아 미친! 말도 안 돼. 맞췄다고? 너무나 못생긴 공룡은 너무 예쁜 꿈. 아이씨. 버려. 그냥 아. 잘했다. 아까 운터 투리도 맞았어. 야 초롱초롱한 눈 갖고 싶어. 범인아 잘했다. 어. 그게 왜 맞힌 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티티가 운터한테 알려준 줄 알았잖아.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 야 범인이 한 건 했네. 아... 이 세상에 악을 제거했어. 내가 구멍을 죽이다니. 동꽃튀는 병이야. 공주병 이거. 이거 문제 있어. 구멍 공주병이야? 진짜 죽이러 가야겠다. 아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라 공주지. 공주야? 반판하죠. 저 표정으로 공주야 그러니까 진짜 개웃기네. 아 왜요? 자판하죠. 야 범인아 잘했다. 저 이제 죽어요? 아니요. 깜빵 가요? 깜빵 가요? 아니요. 아, 그냥 하는 거지. 소문이 깜빵 가야 돼. 정당 방위 처리해드릴게요. 어 와 와우 이 시간이 제일 떨리네. 근데 이거 구멍 또 걸리면 다시 돌려? 아니 또 가라고 해. 아! 어! 어 뭐야? 야 이거 너가 구멍. 야 이거 구멍이다. 난가? 범인 너. 범인 너. 이거 보범이네. 꿈이 점찍고 와가지고 이제 보. 아니 근데 이거 닉네임으로 지목하지 말고 웃기게 해봐. 뭐야 나야? 응. 너야. 아. 재밌게 해주세요 범인 지목. 나의 화려한 다잉 메시지 기다려라. 밀뛰어. 야 처음 가봐. 밀뛰. 잘 찾으면 돼. 어? 어 어디야? 어 맵이 다른 게 아니네. 야 뭐야? 맵이 다르네? 버튼 뭐야? 버튼이 왜 있어? 버튼을 눌러서 찾는 건가 봐? 모델 사장에서. 안 되는데? 여기 집 있어 근데. 어? 집이야? 아 근데 이거 돌멩이 표시한 거야. 아 다됐고! 잠깐만! 아 뭐야 여기 보자. 아니 밖만 엄청 넓고 공평하게 이거 해줘야죠. 자 여기 동굴 있는데 이거 하나 먹었다! 이 동굴은 그냥 야생인가? 아니 뭐 여기 그냥 야생이야? 먹었다. 아 근데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아니 동굴 안에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아, 야, 그냥 밖에도 통이 있네. 밖에 통이 있나? 범인이 다 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거? 나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통을. 나도 밖에 있어. 막 구석진 곳 이런데 통이 아니, 있어. 아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왜 만들었어? 이러면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는? 근데 어디까지? 나는 지금 증거가 찾은 게 이 정도면은 범인이 그냥 일부러 증거를 남겨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이 맞아. 그 정도면 솔직히 그러네. 그러니까 뭐 하나 찾았는데 이게 왜 증거지? 나도 그런 증거 있어. 아, 누구의 분량을 좀 늘려볼까? 좋아요. 나 들려. 나. 범인 하고 싶대. 내 자리라고. 아 뭐야? 아까부터 자꾸 내 자리에 와 있어. 이거 근데 좀... 피해자 상자에 넣으면 어떡해요? 그건데 근데 상자를 열고 있는 시간이 좀 짧네요. 근데 남의 거 열면은 결국 본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들어간지 알잖아. 대충 본인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겠는데 이거. 근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방금 내 상자 열고 웃은 건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야 구멍 구멍 이거 봐봐 구멍 이거 봐봐 잠마! 오 여기 합술이네. 아, 그러네. 아니 자 피해자가 이제 지목해줘야 돼. 야 피해자! 피해자 왜 안 와? 뭐해 이거 야! 진짜 죽었나? 머리를 맞아갖고 그 말 머리 맞았다고? 아 마플이다 마플. 마플이래요. 뭐야 저 꿈속에서 피해자 그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너 증거 들어있냐 근데? 증거가 들어있어야 하지. 그니까요.
그러네. 이거 알려주죠.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있어요. 제가 넣었거든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어. 뭐야 저거 깨진 병이잖아. 깨지죠. 아 제가 어제 우유 따르다가 이거 실수로 미끄러뜨려서 떨어뜨렸거든요. 그거 떨어뜨려서 깨뜨린 김에 공룡을 죽인 거지. 뭐야 저건. 아 또 있어? 신발? 네. 모래가 발냄새가 났구나 공룡이. 맞네. 아 모래가 묻은 신발이야? 그니까 그 현장에 아~ 갔었던 거지 마플은. 야 너 해수욕했냐? 아니 그거 어제 신고 다니던 건데 그냥. 아 그래 어, 그럴만해. 너 밖에 안 나가잖아. 아니 해변가에 갔다 준 거지. 해변가에 얼마 전에 해변을 있어? 가긴 했어요. 그러네. 자백했네. 얼마 전에 갔네. 그때 빼신 거 신발이었네. 아니 그때 살았어 공룡. 그치 그때 살아있었지. 까비. 근데 이거 공룡이 꾸멍을 죽였으니까 이번에 꾸멍이 공룡을 죽인 거 아니야 그냥? 전생의 복수. 야 앞으로 너가 지목해야 돼. 아 지목을 여기, 여기 달릴 사람 어, 올라갈 사람. 여기 올라갈 사람. 저기 있잖아. 저기. 나지 뭐. 내 상자 좀 묵직해 보이던데? 에? 유선님 지금 의자 왜 만든 거야? 아 나도 달려보고 싶었어. 좋아. 전 아니에요. 네? 뭐야 아니야 증거가 걔만 증거가 너무 아니에요. 많던데요? 그 증거가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저한테도 보이... 너무 이상하던데? 저한테도 보이나요 혹시? 그게 더 이상해요 평소에 갖고 다닌다는 게. 뭐야 저게? 아 왜? 뭐예요? 그 마플님이 넣었잖아요 다. 유성이 몰래 나가는 장면 아~ CCTV? 아~ 와 아, 내가 형준이를 죽일 거면 이거 CCTV에 찍혔네. 야 내가 형준이 그러니까... 죽이면 대놓고 죽이지 몰래 나가니? 어? 공룡 집에 있는 CCTV에 찍힌 거야? 다음 증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파일이야? 나 어, 지갑이다. 아, 피해자의 지갑. 헐. 피해자의 지갑? 아 이거 어, 저번 이거는... 여... 아니 내가 요즘 좀 주머니가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때렸어요. 아 근데 저건 잠깐만. 저거는 좀 부럽다. 아... 내가 갖고 싶다 저거는. 훔쳤네. 아니 도둑질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맞아요. 훔친 거랑 죽인 거는 엄연히 다르죠. 에? 아니 근데 저건 진짜 나였어도 갖고 싶겠는데 저건? 맞지 맞지. 이제 조금만 나눠줘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정상이 아닌데? 아저씨도 다음... 정상 아니잖아요. 전 정상이에요. 어, 아! 어서? 아니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근데 갔다 오긴 했지. 갔다 오긴 했어요. 그럴 구덩이를 못 파 쟤는. 맞아요 저 체력이 저질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것도 근데... 이해한다. 30대는 못 파. 30대는 28이야 이씨 만나이야 이제. 뭐야 뭐, 또 있어? 뭐야, 아 언제까지 있어? 별로 안 보여. 저거 줘! 아 이거 해킹하려고 이거. 아니 형준이 이거 형준이 돈 많잖아 이거 은행 별로 은행 안 궁금한데. 아이큐 해킹하려고 이거 내가 세웠어. 헐 뭐야. 형의 니 딸. 근데 저건 자 저 진짜 있어. 저거는 진짜 있을 거야. 저건 흔해. 이거는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방송계 사람들 다 써요 죄송한데. 아니 저건 흔하잖아. 아니 근데 나도 저건 적은 적 있어. 저번에 유성집 갔을 때 저거 책으로 한 8권 있던데. 맞아 맞아. 와. 다 같이 썼잖아. 롤링 페이퍼처럼 썼잖아 우리. 발매하려고. 나도 이제. 썼어. 나도 썼어. 다음. 다음. 진짜 한입 한입 먹은 마. 아니 왜 조사에 한입 먹은 빵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왜 이게 빵이 있지? 이게 왜 찍은 건지 모르겠어. 빵이 왜? 빵으로 때렸는데? 이제 진짜 끝났나? 어휴. 좀 돌아가자. 이거 어제 투표잖아. 자기가 채팅 친 거잖아. 이제 투표야? 응. 누가 나한테 기성을 보냈어. 자, 투표할게요. 3 2 1. 야. 나는 증거가 없잖아.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공원이 감염된 거 있어요. 어? 저 바꿀게요. 야, 김말을 왜 나로 보는데? 야, 내가 증거가 없잖아. 아니, 완벽, 왜 한 거야? 증거 찾기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완벽 범죄. 아니 이렇게 한번 틀어줘야 돼요 원래. 그리고 증거들이 다 잘 변호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나? 책? 오 왔다. 사건의 오. 진상. 누군가 깨진 유리병으로 어, 나의 머리를 후려치고 튼튼한 사보로 날 모래 파묻었다. 공범인데 그러면? 그리고 신발로 모래를 밟으며 떠났겠지. 하지만 난 빠져나와서 살아남았다. 근데 누가 빵을 던져서 그 빵에 맞고 죽었다. 빵을 가진 사람이 머리야.
야 빵 맞고 죽어. 야 어떻게 빵을 맞고 죽어. 빵 맞고 죽었네. 아 빵 맞고 빵이 딱딱했네. 바게트였네. 아, 야 근데 바게트한테 맞아서 죽나? 깨진 유리병도 야 얼마나 난다는데 바게트가. 사실 저였어요. 다 불화였습니다. 그 뒤껍게 쳐다보더라고요. 유생 잘했어요 근데. 좋아요. 머리도 깨고 묻기까지 했는데 범인은 빵 던진 나야. 원래 막타 충이 범인이 원래 막타가 중요한 거지. 원래 막 막타가 중요하지. 마플이 이미 유리병으로 머리를 한번 쳐놔가지고 금방. 어시 치명타 된 거 같은데. 아 뭐야? 또 한다고? 와 너가 피해자야. 아 마플 죽었다. 마플 죽었네. 야 내가 죽었어? 마플이 얼마나 또 재밌는 얘기를 써줄까. 안되겠다 이거 내가 범인해야겠다. 이거 힘드니까 이번 추궁은 그냥 대충하고 끝내야겠다. 헐 진짜 범인이면 어떡하려고. 열심히 해라. 야 빨리 찾아야겠다. 이 증거를 많이 찾아야 돼. 건물 아싸! 이거 내꺼! 아 건물 아, 깨도 되는 거였어? 아니 건물 입구가 아니 깨면 아니 깨는 게 어딨어 이씨. 나 안 깼다. 나 3층 간다. 잠들 2층 갔음. 오케이 너 3층에 나 2층 맡을게. 근데 2층에 뭐 없다. 아니 건물에 뭐 없는데? 3층에 뭐 건물에 뭐 없는데? 엄청 수상한 증거 발견돼. 이거 주는 애가 무조건 범인이야. 나도 아니 나 어디까지 증거 하나가 없어. 아니 어디까지 아, 증거 왜 이렇게 호찾고 찡찡대 매판. 저 인간 증거 왜 이렇게 호찾아. 아니 씨 어딨는지까지 표시를 해야 찾던지 말던지 하지. 야 너 하나 왔나? 이거는 진짜 야 하나만 줘봐. 뭐? 야, 뭐가 질래? 야, 이거 둘 중에 뭐가 질래? 와, 여기가 회사인가 봐. 이거 좀 회사인가 봐. 오피스텔이야. 이거 넣어줄게. 가져. 오케이. 뭔지 말하지 마. 와, 옥상이다. 옥상 아무것도 없는데? 옥상 없어. 옥상 갔다 왔어? 응. 아씨. 옥상 아무것도 없어. 한 층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찾은 데는 안 간다. 여기 봐. 옥상이다. 범인은 슬기라는데? 범인은 슬기래. 나 들었어. 나 방금 그 유령의 목소리 들었던 것 같아. 잠깐만. 그래서 공룡 죽었어? 와우. 아 이따 나오겠지 뭐. 지금 회복 중. 병원 갔어. 아 회복 중. 아 병원 갔구나. 다리 부서졌네. 오. 끝났대.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미쳤나. 링거 맞고 있어. 아 그거는 죄수 목이잖아. 환자 목이 아니야. 와 이거 죄수 목이잖아 이거. 아이고 비슷하다. 이거. 가진 것 중에 최대한 그걸로 가자. 이거 뭐야. 와, 나 남의 거 봐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내 거 빼고 다 봐도 되니까. 저 끝. 아이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날 밀었어. 난 기억을 밀었잖아. 기억을 잃었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 지목하세요. 어 왜 여기 있어 깜짝이야. 지목하세요. 잔뜩 올라가시죠. 우와, 그래 알자. 나뭐 증거도 없을 것 같은데.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달고 싶으면 다른 거야. 좋아. 우와 처음 달려봐. 근데 증거 없잖아요. 모두 다 내 발 아래군. 오! 아니 저 뭐야? 뭐야 이거? 야, 칼로! 아니 너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뭐예요? 과도? 와.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를 써. 사과를 깎았네. 아닌데 나 복숭아 먹어. 와 사과를 깎았어 과도로.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반박은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지들 하고. 와 잔인해. 와 맞고. 그래 사과. 아니 인정했네. 아니, 너무 자백했는데. 그만 달고 투표하죠. 아니 그리고 아니 게다가 마플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고 그걸로 복숭아로 죽였네. 돌아였습니다. 증거에 없잖아 이 자식아. 돌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증. 제가 이제 보내면 되죠. 아 잠깐만요. 투표하기 전에 이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위증 죄송합니다. 저 공룡 달게요. 아 공룡 아이고 환자 또 저한테 증거가 몰아져 있으면 이거 너무 자기적인 콘텐츠라 생각해요. 저 빼고 하세요. 저 빼고 원래 콘텐츠라는 게 자기적이어도 이거 자기적인 콘텐츠야 이거 원래. 어이 환자 왔다. 환자가 아니고 죄수인데 이미 잡혀 들어갔는데? 근데 저 아픈데. 아픈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했구나. 이걸로 이거를 그 자고 있는 마플 코에 묶는 거야.
헐 재밌겠다. 아 커피 재밌겠다. 상자 택배다 택배. 이건 뭔데? 어? 이거는 뭐, 그냥 사과 박스야? 택배를 주문한 건데요? 이거 이게 딱히 뭐 야 너 저거 사과 든 박스지 저거? 아닙니다 믹서기입니다. 어? 와 이거 주스! 사과 주스? 어 아, 아닌데 그냥 진짜 산 건데 그냥 최근에. 아 부적입니다. 야 왜 이거 맨날 나와 왜 아니 증거 왜 이렇게 많아 변명 그냥 죽여라 죽여 야 내가 야 죽이자 그래 죽이자 죽이자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부적은 그냥 이거 그거 그냥 엄마가 사줘갖고 붙이고 다닌 거예요 할릴라예요 아 컨텐츠 엄마 바람이 어떡해 아 엄마 실드 뭐야 야 죽이자 빡친다 뭐가 못하잖아 어 뭐? 마플에서 사온 중이다? 아니 마플에서 대리 출근을 시켜갖고 새벽에 자기 일도 하라고 하고 그런 일을 시켰지만은 죽을만 한데? 이거 뭐야? 소매 끝에 피가 묻어 있다니. 이거는 이건 전 이건 전전생에 죽인 겁니다. 꾸멍 피예요. 아니야. 아 그러네. 네, 마블 피 아니에요. 아까 죽인 아닙니다. 거잖아. 네네 아까 거. 아까 죽인 거예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거 나한테 넣냐 이 쓰레기야? 저 공룡이 나한테 줬는데 넣었어. 야, 야, 마 공룡이 꾸멍한테 줬는데 꾸멍이 공룡한테 넣었어. 아니 이거는 알리바이네. 아니, 아니 근데 장난감 총이잖아.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잠부장님 죽이려고 몰래 들고. 에 투표 어차피 그래. 투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의심 가는 사람을 하죠 우리. 야! 안 했어 이번엔 안 했어 저 자식이. 야! 쓰리. 투. 투. 와. 디우넛이란 사람 없네. 운터요 운터. 디우넛이란 사람 없네 그러면. 운터입니다 운터 이거는. 야 이름 잠뜨리네. 3대 1대 1. 어? 그러네 잠뜨리네 분. 잠뜨리네. 제가 바꿀게 운터로. 아이 저기요 그렇게 넓었어요. 2대 1대 1. 그래봤자 운터가 그거네. 그럼 누가. 좋았다. 그럼 꼬멍으로 바꿀게요. 아 네? 좋아요. 그럼 꼬멍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이거든요? 공룡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공룡님이. 공룡이 잠들이냐 꾸멍이냐 선택하는 거 아니야? 잠들 죽어라! 솔직히 과도는 좀 무서웠다. 이 살인마! 그래, 야, 과도는 좀 무섭긴 했는데. 과도로 죽이려고. 근데 증거가 공룡이 7개인가 이러잖아. 아니 개수보단 그 그 위험성이 중요하고. 아이고 증거 왜 죽냐고! 어 왜 죽었어? 잠들이 죽었어. 나 왜 죽어? 잠들이 범인이야? 왜 찾은 거야 도대체? 어 사건의 진상 들어온 건가?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보자. 야 읽어봐. 어 뭐야? 들었어 들었어? 읽어보자 읽어보자. 장난감 총을 쏘던 공룡은 끝부분이 날카로운 드라이버를 맞춰 떨어뜨렸고 드라이버는 뭐야, 공룡에게 떨어져 소매 끝에 피가 묻게 되었다. 하지만 어제 코인으로 돈을 잃었던 공룡은 나의 사원증으로부터 빈 통장을 메꾸려고 했고 회사를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돈을 훔친다. 그렇게 꾸멍은 불쾌해 보이는 표정을 하는데 아이고 맞다! 꾸멍이네! 부기란 부적 트라우마. 아이고. 눈에 보이는 부적으로 나를 때려 부적으로 왜 때려 죽여? 부적이 뭐 그거? 비브라늄 뭐 불적을. 아, 주먹 갖고 있던 거 아니야? 주먹에다가 부적을 꼭 쥐고 때렸네. 야, 꾸멍 맞췄네. 난 공룡도 맞추고 꾸멍도 맞췄어. 그러다 꾸멍 맞췄네, 나도. 근데 이거 사실상 부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부적 손에 감고 손으로 죽인 거 아니야? 때려 근데 죽였잖아. 아니 개 웃긴 걸. 아니 앞전에 공룡님만 잔뜩하다 왜 갑자기 뒤에 꾸멍이냐고. 부적 펀치, 부적 펀치. 컷입니다. 머플 컷. 머플 컷. 꾸멍님 왜 죽이셨어요? 진짜 나빴는데 마플 아니 반대구나. 나 왜 죽였어? 맞을 수도 있지. 평소에 죽인다 죽인다 말 10년 동안 그러니까, 죽인다 말만 하던. 맞지 맞지. 평소에 죽인다 말 많이 하지. 근데 뭐 예 이 모든 건 그 마크에서 죽인 거죠?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는 항상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건 너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꾸멍이 진짜 그렇게 근데 이 정도로 무서울 줄은 몰랐. 그렇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야 꾸멍.